12살 정도 된 자기 딸한테 콜드콜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네. 이제 컨퍼런스를 했고 이전에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하신 분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네. 안내를 하게 해요.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네.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어린아이가 전화를 했잖아요. 네.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례하게 끊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끊어버린 사람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다시 전화라고 해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하는데 그 이제 10조 자산가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써주셨어요. 네. 10조 자산가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나요? 10조 자산가가 이제 그랜트 네. 카돈이라는 그 분인데 유튜브에서 이제 그랜트 카돈 영상을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은 이 그랜트 카돈은 밑바닥 세일즈맨에서 자기가 콜드콜로 이제 세일즈를 하면서 현재까지 올라간 그런 분이에요. 12살 정도 된 자기 딸한테 콜드콜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네. 이제 컨퍼런스를 했고 이전에 명단이 있을 거잖아요. 예전에 참석했는데 이번에 신청을 안 하신 분한테 전화를 하게 해서 네. 안내를 하게 해요. 이번에 컨퍼런스가 있는데 네. 왜 신청을 안 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일단 어린아이가 전화를 했잖아요. 네네. 장난 전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례하게 끊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확 끊어버린 사람도 네. 있어요. 네. 근데 그럼 다시 전화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하는데 이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이 자녀한테 이제 자신의 딸한테 이 교육을 시켰던 거는 폴드콜은 우리가 사실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거절에 무덤덤해지는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네. 이유는 작은 문제에 되게 집착해요. 작은 일 하나가 생겼으면 그 감정에 빠져서 다음 스텝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콜드콜은 끊임없이 거절을 내가 당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내가 되게 무덤덤해지는 거예요. 그냥 감정 쌓여놓고 근데 자본주의에서 내 감정에 따라서 네.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누가 네. 나를 뭐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이런 거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를 얻을 수 있는 게 콜드콜인데 아이한테 그걸 시키세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건 매출이 일어났어요. 그냥 이제 수강 신청했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이제 안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결제가 일어났고 $400 정도 결제를 했어요. 우와. 그랬더니 이제 원래 이 정도 커미션을 너한테 줄 거야. 근데 실제로 주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네. 그 커미션이 한 콜 한 콜 네가 했던 그 전화 한 통들이 얼마의 커미션으로 환산이 된다는 걸 전환율을 아이한테 설명을 하는데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게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100통을 걸어서 100만 원짜리 뭐 하나 네. 계약이 됐다 네. 하면은 한 콜당 1만 원 꼴이다 이 말씀. 맞아요. 이제 그렇죠? 100콜을 했는데 맞아요. 네. 이제 근데 그게 커미션이 100만 원 다 되는 아니니까 뭐 한 그 중에 20%면은 한 콜당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네.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거절에 무덤덤해질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맞아요. 콜드콜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지만 네.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되기 시작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겪었던 어떤 제가 몰라서 놓치고 살았던 것들 네. 그런 것들을 좀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책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 영상 보시는 이제 30, 40대 어머님들이라고 하면은 어머님들, 아버님들이라고 하면 내가 예전에 살던 세상과 지금은 너무너무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하면 어떤 직업군이었죠? 뭐 변호사, 의사 맞죠? 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게요. 변호사, 의사는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돈이 나와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의사인데 내가 직접 진료를 하는 의사가 아니라 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 고용을 해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내가 빠져나와도 돈을 벌지만 의사나 변호사가 돈을 많이 버는 건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굉장히 힘들고요. 플러스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의사나 변호사 혹시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업무 강도와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어느 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소득이 높은 지역의 아이들이 학구열이 높고 그쪽에서 이제 좋은 학교 진학률이 좋다 나오다 보니까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은 끝났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천에서 용나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개천이 옮겨갔어요. 어디로 옮겨갔어요? 개천이 예전에 그런 전문직이 아니라 온라인이라든지 창업 쪽으로 저는 옮겨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은 학교를 가서 대기업에 가서 그렇게 아이가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데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 알겠지만 그 삶이 과연 행복한가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일이라고 해도 업무 강도 자체가 쉽지 않고 중요한 건 그 일을 평생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되게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렇게 대기업에 가야 된다, 공무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중에서 자기가 공무원 대기업을 경험 못하신 분도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경험 못한 걸 왜 우리 아이한테 권하냐고 물어보면 좋아 보인대요. 근데 좋아 보이는 거랑 안에 들어가 좋은 거 다르거든요. 다르죠. 그럼
그럼요. 그리고 대기업 그렇게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아시죠? 네. 40대 초반이면 나가 준비하셔야 요즘도 돼요. 취업이 늦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결국 개 인생에서 반짝 진짜 5년, 6년 어쩌면 진짜 10년이 안 되는 기간을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들부터 학교 끝나고 학원을 돌아요. 근데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결국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보면 돈 벌려고 공부한대요. 그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근데 와서 하는 말이 너 왜 공부해? 그러면 취직해서 돈 벌어야죠. 저는 근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취직해서 돈 벌려고 세상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강점이 달라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평가하는 방식은 모든 아이들이 모든 과목을 골고루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그건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들조차도 모든 걸 다 골고루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이들마다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는 전 과목을 잘할 수 없는 애인데 고등학교로 졸업할 때까지 좌절감을 느끼면서 얘는 계속해서 그 생활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명문대 대기업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 아이만이 가진 고유한 좀 강점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건 뭐고 얘가 좋아하는 건 뭐고 또 얘가 언제 행복한지 그러니까 사람마다의 그 행복을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모두가 다른데 왜 모두 똑같은 일을 통해서 똑같은 삶을 살려고 그래요. 이거는 자본주의 세상에 저는 우리가 세뇌당한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사회 공공재로 써야 되고 그렇죠. 나머지 애들은 밑에 갔다 이렇게 심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자본주의 세뇌가 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자본주의를 모르면 나도 당하고 우리 아이도 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공부를 하시고 깨어있는 부모님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물려줘요. 근데 가장 크게 물려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만약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이도 그 생각과 믿음을 그대로 가져가요. 그리고 경제관념. 내가 만약에 경제관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져요. 근데 사실은 이 습관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어려서 만들어진 게 고쳐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자식한테 나를 복제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내가 과연 올바른 원본인지 생각해 보시고 원본으로서 좀 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러면 좀 그런 부분들을 채우면서 공부를 하시고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들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참 영어학원 말고 약간 자본주의 학원을 하시는 게 아니, 어떤 분이 그러세요? 네. 자신의 지금 본업을 위험에 빠뜨리는 근데 진짜 저는 근데 영어라는 탈을 벗기고 차라리 네. 대놓고 좀 자본주의 경제학원 이런 것도 수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저 이게 사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네.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은 이거 아니라도 먹고 살 수 있거든. 니네가 학원 없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세상이 나 진짜 왔으면 좋겠어. 정말이에요. 근데 11년째 하고 있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나한테 터치를 해주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요.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부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뭐라고 할까 그 공부라는 것 습관 자체도 누군가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 없는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요. 아이러니하네요. 네. 너무 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영어를 명분으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고 싶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의 저자 주은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